그렇다. 이 영화에도 로맨스라는 게 있다. 오빠! 만숙이 만만만복이요. 아 그래 만복이 맞지. 네. 너 여기서 뭐해? 아 저 집 가는 길이었어요. 여기서? 버스도 안 다니는데? 그죠. 아, 제가 사실 멀미. 아 제가 요즘 훈련을 좀 하느라고. 육상하거든요. 아 진짜? 아 내가 동네까지 딱 태워다 주려고 그랬는데. 뭐 어떻게 계속 할래? 훈련? 이거 같이 타도 돼요? 응. 탈래? 너 육상하면 언제가 올림픽도 나가고 그러겠다! 아, 저 근데 그렇게 잘하진 않아요! 야, 그래도 멋있다! 오빠도 말이야! 지금 이런 시골에서 배달이나 하고 있지만, 언젠간 힙합으로 성공해서 딱 27살까지 살 거야! 에? 아니, 천재들은 원래 불꽃같이 살다 27에 죽는데, 그러니까 오빠도 열정적으로 살고 싶단 얘기야! 오빠가 원래, 꿈을 향해 이 스트레이트한 사람들을 좋아해. 만봉이 너처럼. 고맙습니다. 그리고 있잖아. 난 슬플 땐 힙합을 춰. 플러스 4는 0이라고 할 때 저 뒤에 자라니 깨워라. 쌤, 얘 예체능인데요. 자, 그럼 오늘은 역함수. 육상부는 생각보다 좋은 점이 많았다. 이 역함수를 어떻게 구하냐? 만복이는 두근거렸다. 진짜로 재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나도 뭔가 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. 전이잖아요. 뭐 무슨 선발전? 그 전국에서 애들 막 와가지고 전국체전 선발전? 아 그게 전국체전이라 그러구나. 근데 제가 봤는데 그 경보는 나오는 사람이 많이 없다면서요. 그래도 저는 가능성 없겠죠. 없어. 그러면 진짜 요만큼도 안 돼, 진짜 요만큼 반에 반도 안 된 그만큼은 있겠다. 선배 괜찮아요? 제가 추울게요. 아, 야 냅둬.
누가 뭐래? 혹시 왜 뭐 이거 자, 돌파를 결국 잘못 난 거거든? 혹시 생일이 빼빼로데이? 뭐? 그 11월 11일이라고 적혀있는데 그거 아니에요? 맞죠? 어. 왜? 아 저도 빼빼로데이가 생일이거든요. 제가 오 개쩐다. 와 대박. 와 좀 보이세요 지금 여기 지금 닭살 도는 거? 완전 소름. 와. 그럼 혈액형 뭐예요? 뿅 맞죠? 아 친언니 아니에요? 아, 저희 지금 훈련하고 있었어요. 아, 친구? 아, 우리 학교 선배예요. 수지 선배라고. 선배. 어. 야, 근데 방금 그거 뭐야? 자세 완전 대박이다. 야, 진짜 웃긴다. 나도 좀 알려주라. 시발, 유치하게. 어? 선배! 같이 가요! 심쿵. 죄송해요 오빠 많이 늦었죠? 어 아니야 늦은 시간에 내가 미안하지. 일이 이제 끝나서. 저 아예 얘기하세요. 그래 저기 싫은 말이야. 좀 갑작스러울 수도 있는데 짝사랑 해본 적 있나? 짝사랑이요? 아 미치겠네. 아 별것도 아닌데 씨. 저기 사나이 오빠 사실 저도 수지 말이야. 아, 그 이름 수지 맞지? 너 선배. 그 내 이상형이야. 씨발 유치하게. 아 완전 힙합이야. 그 막 거친데 또 달콤한 그 어떤 그 퍼이즘 같은 그런 어떤 스피릿. 그래서 내가 고민하다 곡을 썼어. 마음을 담아서. 그러니까 이제 이걸 들려주기만 하면 무조건. 아 그리고 이 곡이 진짜 잘 빠졌거든. 그러니까. 혹시 전화번호 좀 알 수 있을까? 뭐라고요? 전화번호. 야, 만수다 진짜 고맙다. 내가 이 은혜는 탕수육이랑 쿠폰 해가지고 내가 확실하게 책임져줄게. 야, 내가 진짜. 혹시나 잘 되면 그 깐슈세요랑 내가 그 번호가요. 010 010 3348 3348 498이요. 498 498. 만수가 힙합이야. 진짜 고맙다. 제 이름 만복인데 맨날 만족이야. 너도 들어올래?
아하. This is my story, my love story. Listen. 널 처음 만나고 난 아무 말 못했지. 난 마치 펑크 난 오토바이 같지. 힙합과 배달로 외롭고 지친 나의 삶의 수지 뜨겁게 불질렀지 나의 맘에. 너와 난 아마도 다른 꿈 꾸겠지만 우리는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. 널 다시 만나면 해줄 말이 있었나. 왜 이제야 나타났냐고. 소개를 하자면 난 이상한 사람 아니야. 내 이름은 정투도 효기 23살 싱글. 내가 지금 비록 배달이나 하지만 널 향해 스윗하게 달려갈 거야. 가고픈 곳 있다면 난 오토바이 함께. 난 너와 함께 라면 어디든 난 오케이. 이 노래는 너를 향한 나의 고백. 너의 답장 나 기다리네. Come on. Yeah. Very sad story. You listen?